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AK 이펙스! 안녕하세요, 이펙스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바로 오늘 이펙스의 두 번째 미니앨범 바이폴라 파트 2 사랑해서가 발매되었습니다. 와! 좋아요. 와, 컴백이에요. 드디어. 여러분, 데뷔 후 첫 번째 컴백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컴백 라이브를 진행하는 건 역시 이번이 처음인데요. 굉장히 떨리지만 전 세계 제니스 분들께서 이펙스의 미니 2집 사랑해서 컴백 유튜브 라이브를 함께 신청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한 힘차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한 분씩 팬 여러분들께 인사해 볼까요? 네. 네, 좋아요. 네, 그럼 백승 씨부터. 네, 네. 안녕하세요, 이펙스의 백승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컴백 라이브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오늘 재밌게 소통하고 즐기다 가겠습니다. 후! 오! 와우. 안녕하세요, 이펙스 예왕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안녕. 네, 이펙스 위시입니다. 네, 저희 첫 컴백이라 너무 긴장되기도 하는데 그만큼 또 여러분들께 저희의 많은 모습 보여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와우. 좋아요. 야옹, 안녕하세요, 이펙스 위입니다. 컴백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짧고 굳네요. 와요. 인형 같이 오늘. 안녕하세요, 이펙스 제프입니다. 뭐라 해야 되지? 오랜만에 팬분들 예. 봐가지고 너무 행복해요. 좋아요, 좋아요. 데니스. 네, 안녕하세요, 귀여운 에이든입니다. 네, 오늘 화이팅. 화이팅. 와우. 소리는 남자답네. 야, 제니스 오랜만이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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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서로 컴백해서 돌아온 이펙스 금동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니스 여러분들의 아민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민. 여러분들의 아민. 와! 와! 아기 아민. 네, 데뷔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새로운 앨범으로 컴백하게 됐습니다. 멤버들과 다 같이 라이브를 진행하니까 컴백을 더더욱 실감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멤버들 컴백한 기분 어때요? 아, 진짜 너무, 너무 설레고 떨리고 그냥 복잡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다 제가 봤을 때 감정 느끼는 게 비슷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이번 라이브에는 다양한 토크 그리고 이펙스의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코너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재밌겠다. 제니스 여러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지 마세요. 네. 일단 많은 분들이 저 이펙스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요. 다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제니스 네. 생각이요. 사실 그게 맞죠. 제니스. 이건 공통적인 거고. 고양이로 태어나려고 준비 중입니다. 네? 눈 안에 고양이로 태어나려고 준비 중이에요. 그럼 어떤 마음가짐으로 준비 중이시죠? 네, 좀 릴렉스 해야 되거든요. 고양이도 태어나려면. 저희 집 루니와 대화 좀 하면서 요즘.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안부 묻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예왕 씨는 어떻게 지내고 계셨어요? 저는 눈을 뜨면 제니스 생각에 가슴이 너무 뛰었어요. 그렇죠. 당연합니다. 그럼 유 씨는 어떻게 지냈어요? 아, 전 솔직하게 잘 못 지냈습니다. 오, 왜요, 왜요, 왜요? 오, 왜요, 왜요? 왜요? 보고 싶어가지고 잘 볼 수가 없어요. 아, 전 1등 아니라고. 네, 그래도 이렇게 아무래도 평소에 저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라이브를 통해 여러분이 궁금해하셨을 이펙스에 대해 많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코너가 있죠. 진짜요? 이름하여 In My Box! Yeah. In My Box! 네, 여러분, 자, 뒤 봐주세요, 뒤. 뒤요? 자, 여기 이 상자가 보이시죠? 네. 이게 어떤 상자인지 다들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네. 네. 네, 이 안에 저희 이펙스가 TMI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들을 넣어놨어요. 하나씩 꺼내보면서 과연 어떤 멤버의 아이템인지 그리고 어떤 TMI가 담겨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상자를 열어볼까요? 에이든 씨가 열어주세요. 네. 네. 첫 번째 멤버 누구일지. 자기 게 나왔다. 그러면 조용히. 일단은 내용물을 한번 보여드려야 되니까 일단. 아니, 보여주면 안 되죠. 랜덤으로 가야 돼. 하나씩 하나씩 쓱 나와야 돼요. 이거 손에 잡히는 거. 눈 감고. 과연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거 진짜 뜻깊다. 그쵸. 저 낫 이거요. 이거 엄청 낫이죠. 이거는 진짜 저희의 이게 보물이죠. 보물.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지 알죠, 저희는. 맞아요. 주인분이 누구시죠? 주인이 누군지는 몰라. 왜냐면 다 갖고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쵸. 여기 있는 영어를 에이든 씨가 읽어주면 딱 답이 나오거든요. 가능? Split talent that's pulled put back together. That's Jeff. 아, Jeff. 네, 제프 씨. 이제 저희가 녹음한 날
바이폴라 파트 1 불안해서 녹음한 날 이제 윤아 선배님께서 이제 저희 모두에게 이제 선물을 해주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진짜 유용하더라고요. 네. 네, 정말 딱 저희가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고 선물해 주신 것 같아서 네, 네 맞아요.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TMI 같은 거 있나요? 이게 왜 애장품인지? 그냥 학교 갈 때 가방에 책 가방에 항상 맞아요. 맞아요. 들고 갑니다. 저도. 보통 여기에 뭐 넣고 다녀요? 저 여기 에어팟. 립밤 같은 거. 따끔한 거. 맞아요. 제가 딱 아주 조그만한 거 넣기 딱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너무 좋은 게 저 이펙스 키링 있잖아요. 저 키링을 보면 어딜 가도 저 키링이 달려 있다. 그럼 이펙스 멤버다. 이렇게 딱 저희끼리 알 수가 네. 있어 가지고 아, 너무 좋더라고요. 저 누구야? 맞아요. 아, 제프구나. 네. 저희 저 키링을 가방에 메고 다니거든요. 다 가방에 메고 이게 보이다 싶으면 이펙스 멤버 중 한 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기 그 뭐지? 영어 뜻이 있잖아요. 되게 의미 깊은 걸 담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한 명 다 달라가지고 맞아요. 저희 그때 되게 감동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진짜 윤아 선배님께서 직접 하나하나 이렇게 직접, 선수 네. 만들어주셔가지고 직접 제작해줘서 너무 감사하게 맞아요. 쓰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템인데 네, 예능과 노력을 다 같이 짝짝짝이라고 적혀있어요. 네, 와우.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름이 적혀있었어요, 제프씨. 네. 너무 쉬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좋아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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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정답은 누군지 알아요. 정답을 내놓지 않았나. 이거 너무, 이거 너무 유명해요. 아, 네, 너무 유명한. 이펙스 내에서 유명하지만 저 솔직히 시청자 반응을 보고 싶거든요. 진짜 많아요. 이건 울 것 같아요. 말할 게 많죠. 와, 야무지다 이거. 이거는 사실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주인을 찾아볼까요? 주인이 누굴 것 같습니까? 바로 예왕이죠. 예왕이 역시 주인공 말이 없어. 오~ 제가 사실 이것은 제 애장품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대답인가? 네. 애걸린 줄 알았어요. 제가 왜 이것을 애장품으로 뽑았냐면 제가 사실 그 네이버를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우연찮게 이게 장난감이 뜬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스케줄을 다니면 긴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이렇게 돌리면 긴장이 풀어집니다. 잘 돌린다. 네. 토템 같은 거. 집에서 기술도 막 연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기술이 너무 쉽더라고요. 좀. 기술 하나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저한테 자랑하던 거 한번 해주세요. 기술 하나 보여주세요. 손 옮기는 거. 것만. 저랑 퓨전할 수 있습니다. 그 막 손 옮기는 거 있잖아요. 아. 한번 보여주세요, 양 씨. 이거 고정인가? 기대되는 거지? 자, 오, 준비됐어요. 기대돼. 양 씨. Let's go, let's go. 자, 시작. 이거 안 잡히네. 어, 좋아요. 거기에요, 거기에요.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밑으로 조금. 네. 하나. 실패. 아. 다음에 연습해서 보여드릴게요. 다 연습해서 꼭 영상 올려주세요. 네, 연습해서. 네, 저거 관련 TMI가 하나 있잖아요. 뭐죠? 저 비즈 스피너 갑자기 예영이가 저 보고 형 하면서 막 다가오더라고요. 그 밤에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어 왜 예영아 이랬더니 갑자기 비즈 스피너로 자기 그 패드를 타자들끼리 따라락 뚜르르들면서 이게 타자가 쳐진다고. 맞아요. 네. 타자가 엄청 빨리 깨죠. 네. 네. 근데 진짜, 되게 진짜 깜짝 놀랐어요. 되게 애기처럼 네 하는 그런 예영이가 막상 다윗이 형 앞에 사니까 안 돼가지고 어 안 됐네. 그래서 벌칙으로 그냥 바로 돌아. 네 그런 TMI 있었어요. 네. 아, 정말 시대를 앞서 아 뒤서 아 오 이거 반드시 유행한다. 야. 네 좋네요. 그렇습니다. 예양의 아이템이었고요.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두구두구두구. 오 뭐예요? 이거는 마스크팩이에요. 팩. 팩. 오 팩. 저희에게 다 중요한 거긴 한데 누구죠? 뭔가 알 것 같아. 어 누울 것 같아요, 예양 씨. 요즘 피부에 고민이 많은 사람인가? 어 난다 어, 그런가? 아, 저 이거 그런 같은데? 저 이거 알아요. 저도 이거 알아요. 이걸 누가 쓰는 걸 봤어요. 이거 아직 말 없는 한 사람 맞죠? 누가 말이야? 이거 같은 숙소죠. 이거 누군지 아시는 분? 저요. 저 한번 제프가 맞춰보자. 제프가 맞춰주세요. 저하고 지금 눈을 마주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말이 없어요 지금 한 명이. 자 하나 둘 셋. 아미. 아 네. 아 사실 고민이라기보다 이제 저희가 활동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활동기 때 건강한 피부를 위해. 어, 프로네. 근데 아직 저희 꿀 피부 있죠. 이펙스의 꿀 피부. 그렇죠. 아직 경민이 형을 따라가긴 이르지만. 아, 맞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비하인드 하나 말해도 될까요? 네. 이게 아민이가 동현이 형이 저희 단체 메시지 방에다가 갑자기 동영상을 하나 올린 거예요.
어 이게 뭐야 하고 봤는데 갑자기 민우가 거울 앞에서 마스크를 붙이고 이 봉지를 저는 끝까지 저는 이거 뭐 마시는 건 줄 알았어요. 뭐 약간 영양제 들어 있는 영상을 제가 봤는데 귀엽게 귀엽게 이렇게 팩을 짜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다 네. 중요한 겁니다. 네, 너무 귀엽더라고요. 네, 그 영상 너무 아깝잖아요. 귀여웠어요. 그냥 보니까 아깝죠. 아, 그쵸, 그쵸, 제가 이게 만약에 그쵸. 아민 씨가 나중에 허락을 해주면 진짜 네. 보여드리고 싶어요. 꼭. 아, 네. 너무 귀엽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네. 다들 쉽네. 문제. 그러게요. 누 건지 알겠네. 다음, 네, 다음 멤버로 넘어갈게요. 어? 아, 아 이것도 아, 너무 유명하죠. 네. 쉽다. 아, 너무 우리 쉽다. 바로 나옵시다. 근데 이거는 팬분들이 맞춰야 될 것 같아. 저희는 다 알아가지고. 이거는 제니스 분들은 다 거의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네. 맨날 말해가지고. 것 같아요. 네, 이거 그럼 바로 얘기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현우 씨. 백승 씨입니다. 네. 백승 씨. TMI. 그렇죠. 저희 이게, 중에 네. 네. 제가 아무래도 이렇게 머리가 좀 긴 편이다 보니까. 집에서 야 관리하기가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렇죠. 가끔 머리 묶을 때도 있고 뒤로 이러고 하는데 이게 진짜 편해요. 이게 너무 편해 보이더라고요. 어, 강추예요, 강추. 네. 그래서 한 번 다이시 형이 저랑 같이 출근을 하는데 갑자기 끼고 있다가 아 이거 놓고 하면서 주는 거예요. 불편해서 줬나 봐요, 가지. 또 이게 이 뭐지 머리띠에 엄청난 그 이야기가 하나 있잖아요. 한번 아, 얘기해 주세요, 맞아요. 그 배보다 배꼽이 네, 더. 예. 네. 제가 어제 한 말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이거를 사는데 네이버에서 샀거든요. 근데 이게 몇백 원밖에 안 해요. 근데 배송비가 2,500원이 나와가지고 배송비가 더 비싸네. 마법인데 맞아요. 맞아요. 네. 마법이다. 두 개를 더 샀던 아, 기억이네요. 네, 저희 좀 탐나요. 한번 써보니까 그러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갈까요? 좋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빨리 빨리 갑시다 이제. 바로 알 것 같거든요. 쥐었다 놓았다. 어? 쥐었다 놓았다. 어? 알 것 같아요. 뭐죠? 뭐야? 어? 아, 렌즈. 렌즈네요. 렌즈예요. 렌즈. 이거는 주짝이 있어서 주짝 둘 다. 저 혹시 시력이 몇인지? 어, 시력으로 한번. 시력이 이게 5.0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 누군지 모르겠는데 와우. 굉장히 시력이 안 좋으시네. 네. 어? 뮤씨 생각하고 계시는 분 화면에 잡힌 거 아닌가요? 뭐 네 아 뮤씨 네 누굴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아침마다 보는 풍경이기 때문에 그쵸 아 그렇습니까? 어, 뮤씨 숙소인 거네요? 그쵸 네 누군 것 같아요? 아, 아. 아. 에이든 맞나요? 나 못 봤어 저요? 저요? 네 에이든이 네, 저네요 네. 아 맞습니다 혹시 어?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아, 네. 가져가셔도 되고 제 거예요 네네네 그게 애장품인 이유가 맞아 애장품인 게 이게 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이 렌즈가 없으면은 우리 제니스를 이제 선명하게 볼 수 없기 때문에 훌륭한 멘트를 좋네 yeah. 저도 하나 뭐, 사야겠어요 관련 TMI 있나요? 관련 TMI는 제 시력이 일단 굉장히 안 좋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벗으면은 거의 안 보여요 진짜 진짜요? 그, 네. 오늘 에이든 씨 그 위에 컬러 렌즈 끼셨잖아요 아 맞아요 제가 오늘 큰일 날 뻔했어요 또 이게 TMI가 컬러 렌즈가 있는데 컬러 렌즈 꼈거든요 제가 오늘 근데 실수로 렌즈를 한쪽은 벗었는데 한쪽은 안 벗고 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상한 거야. 맞아요. 그래서 좀 이상했던 마이너스 거의 10이 될 뻔했다. 신기 썼다. 네. 이제 이게 정말 근데 렌즈를 이제 잘 끼잖아요, 에이든. 네, 네 맞아요. 렌즈 고수가 됐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렌즈 스승으로서. 아, 네. 스승님이거든요. 네. 형들이 맨날 이제 알려주면서 이건 이렇게 해라, 이건 이렇게 해라 했는데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좋아요. 네. 이제 정말. 네 렌즈 이제 정말 잘 끼고 있어요. 나이스. 네 다음 아이템으로 가볼까요? 저도 뽑아보고 싶어요. 아 뽑아보고 싶어요? 오케이 오케이. 네. 좋아요 좋아요. 포키 500원인데. 방금 소리. 저희 두품이 인트로 소리 같아서 아쉽습니다. 어? 이게 뭐예요? 애플 펜슬. 갑자기 묘기를. 오 멋있어. 나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 이것은 누구 거죠? 저 이거 진짜 몰라요. 저 이거는 전 알 것 같아요. 많이 봤어요. 전 근데 숙소에서 좀 이건 누구 건지는 모르겠다. 본 것 같은데요. 아, 하지만 남은 사람이 누구죠? 남은 사람 손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어. 저는 그렇다면은. 어 그렇다면. 그럼 바로 나온 것 같아요. 아 이런 미션이죠. 네, 제게 맞습니다. 맞나요? 와. 네. 제가 이제 중국어 레슨이나 네 혹은 약간 낙서나 제가 또 이제 이과잖아요. 약간 네. 모르는 문제 있으면 이과. 풀어야 되는 약간 그런 성격이라서 약간 어떤 네. 영상을 봤을 때 수학 문제나 그런 게 나오면 풀어보려고 약간 저런 펜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애장품으로 가져와봤습니다. 진짜요? 중국어 레슨 말 나온 김에 중국어로 이제 중국 데니스 분들께 한마디 해주시면 안 되나? 네
한마디. 大家好，我是 EPS 的李多大卫，认识你很高兴。 오, 멋있다. 번역도 한 번만. 네. 번역도 한 번만 해주세요. 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펙스의 리더 다윗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야, 멋네요. 잘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멤버 누가 뽑아볼래요? 네. 이번에 뽑아볼래요. 그러면은 저는 네, 네. 이번 뽑으세요. 그러면 저는 네, 뽑아보세요. 어, 그러면 저는 이거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보고 든 것 같은데요? 네, 보고 드는데요? 네, 어차피 두 개밖에 없어서. 짜란. 와. 오. 어, 뭐야? 절대 반지. 아. 그죠. 뭐죠? 반지구나. 이거 누구 거죠? 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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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누가 봐도 저는 알아요. 네, 저도 알아요. 동현 씨 거 아니까. 손 들어주세요. 맞아요. 바로 제 겁니다. 예. 백수 씨, 어, 제 거 훔쳐가시면 안 돼요? 아, 주세요. 오, 여기 이니셜이 있네요. 맞아요. 뭐야? 이제 주세요. 이거 이제 이거는 꽤 오래된 반지예요. 이제 부모님이 저에게 선물해주신 반지인데 아. 이제 한 이게 한 3년 됐나요 벌써 이 반지가? 오. 3년 전에 주신 반지인데 그 이제 방송 활동이 끝나고 네. 부모님들께서 이제 부모님께서 너무 수고했다고 이제 이게 저한테 행운이 가져다줄 반지라고 이렇게 맞춰주셨는데 안에는 제 이니셜이 적혀 있습니다. 네, 동현이라고 이니셜이 적혀 있는데 근데 이 반지는 제가 멤버들에게 말했듯이 곧 팔찌로 바뀔 예정이에요. 아, 네. 맞아요. 제가 반지를 계속 끼는데 이제 세수를 할 때마다 얼굴이 긁히더라고요. 아, 반지를 끼면 그래가지고 네. 곧 있으면 이제 팔찌로 만들어질 반지입니다. 오, 근데 네. 그것도 아,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손가락이 네. 점점 쌀떡화 되어가서 바꾼다는 아이, 소문은 밀떡화 돼서 아, 밀떡화. 제가 원래 쌀떡이 약간 마스코트인데 점점 반지를 끼니까 홀쭉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팔찌로 바꿀 예정입니다. 네, 항상 팔찌, 끼고 있었던 반지였죠. 맞아요. 네. 팔찌 네. 기대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죠. 정답자는 네. 다, 자연스럽게 위시가 정답자는 되는데. 손을 들어주세요. 맞아요. 오, 근데 여기 오 네. 대박이에요. 직접 전달요. 뭔지 다른 사람이 뽑아주는 재미로 해볼까요? 저거 내 건 거 같은데. 한번 꺼내주세요. 짠. 오. 짜란. 익숙하죠. 사실 익숙합니다. 네. 무선 이어폰이죠. 네. 여기에 관련 뭐 이게 애장 애장품인 이유 이게 애장품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쵸 저희는 노래와 24시간을 함께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 그냥 멤버들 제외하면은 하루를 이 친구랑 같이 보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애장품을 이걸 골랐는데 네. 이미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쳤죠. 네 중복이어서 다른 애장품 하나 꺼냈습니다. 저는. 어~ 네. 그리고 맞죠. 관련 TMI 있나요? 잃어버린 적이 있다던가. 아, 잃어버린 적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 얼마 전 큰 사건 있었잖아요. 저. 아, 네, 그렇죠. 중요한 수도 있었죠. 제가 진짜 네, 제가 저걸 잃어버려가지고 진짜 네. 집 안을 막 찾고 회사를 찾고 했지만 결국은 얼마 전에 입었던 의상 속에 있었다는 비하인드가. 아, 네. 슬픈 아, 스토리. 어, 그 경민 씨는 아, 뮤 씨는 이제 뮤직 이즈 라이프이신 거네요. 아, 그렇죠. 네. 뮤직 이즈 마이 라이프. 제가 관찰한 결과 네. 맨날 깜빡하고 놓고 다니는데. 이게 되게 아, 네. 잃어버려도 쉬운 거 같아요. 맞아요. 굉장히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자꾸 하다 보니까 좋네요. 어,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펙스의 TMI를 모두 확인해 봤는데요. 사실 이런 아이템 외에 요즘 TMI라고 할 것들을 떠올려 보면 매일이 연습의 나날이었다. 온도일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많은 연습과 노력을 통해 이번 앨범을 준비했는데요. 지금 이미 노래가 공개가 됐는데 사실 이 라이브를 통해서도 팬 여러분들과 함께 노래를 들어보고 싶거든요. 어때요? 제 멤버들도 제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아, 맞아요. 이제 아주 좋은 생각이요. 시간 전에 저의 뮤직비디오와 두 번째 미니 앨범 이제 공개됐잖아요. 네. 아, 정말 아. 저희끼리 막 얼른 공개되고 싶다 막 맞아요. 서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또 이제 공개가 된 후에 라이브를 진행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네요. 맞아요. 아,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이번엔 저희의 두 번째 미니 앨범 바이폴라 파트 2 사랑에서에 대해 좀 더 깊게 이야기해보는 코멘터리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 오~ 해야죠. 이번 좋아요. 앨범엔 총 4개의 곡이 수록되어 있는데 전부 다 좋은 노래들이라 멤버들도 이번 수록곡에 관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저희 항상 들었죠. 네. 저희는 네, 네. 제니스 여러분도 다 들었을 거예요. 네. 들었겠죠. 자, 그럼 노래를 직접 들어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 곡 러브 바이러스부터 바로 들어볼게요. 아, 좋아요. 너무 좋아요. 좋아요. 네, 네. 어, 네. 나나나 러브 바이러스는 캐치한 멜로디와 그루비한 싱잉 랩이 특징인 힙합 곡인데요.
시기와 비난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 함께 사랑을 공유하자는 이야기를 담고 있죠. 아, 그렇죠. 아, 근데 진짜 네, 이 곡 같은 네, 경우에는 저의 최애곡입니다. 여러분 아, 진짜. 네, 진짜 처음 가이드 들을 때부터 아, 이 곡은 진짜 너무 좋다. 아, 맞아요. 이 곡은 내 플레이리스트에 완전 꽉꽉 있겠구나 이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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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죠? 리듬 타고 있어요. 아, 그렇죠. 이게 리듬이 저 몸이 안 어? 저절로 아, 이게 리듬이 저절로 타져요. 네. 아, 근데 진짜 이 하이라이트 메들리가 공개됐을 때 우리 제니스 분들께서도 많은 제니스 분들께서도 이 러브 바이러스가 최애곡이라고 많이 말씀을 하셨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 노래 정말 좋죠. 정말 좋아요. 노래도 좋고 가사도 좋고. 맞아요. 가사가 처음 났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 혹시 이 좋은 노래에 관련해서 뭔가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에피소드. 네, 아 이게 저희가 가사가 워낙 좋다 보니까 나 들으면서도 아, 계속 맞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감정을 더 예쁜 맞아요. 말로 표현할 수 있구나 해서 저희들끼리 되게 좀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네, 녹음할 때도 되게 되게 재밌고 저희도 신나면서 노래 불렀던 기억이 아주 크게 남아 있네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곡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곡. 자, 그럼 다음 좋아요. 노래 들어볼까요? 요!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이기도 하죠. Do For Me. 리듬감 넘치는 펑크팝 곡 Do For Me는요, 첫사랑에 빠진 소년의 복잡한 감정과 당돌한 고백을 굉장히 펑키한 그루브에 담아낸 노래입니다. 퍼포먼스가 굉장히 에너지틱하기 때문에 빨리 제니스 분들께 신나는 무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이번 타이틀곡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딱 제격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진짜 딱 들어도 타이틀곡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프 씨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제프 씨가 이제 저희 1집 활동 락다운 네, 때는 굉장히 이제 멋있는 표정으로 이제 제니스로 홀렸잖아요. 아, 네, 그렇죠. 이제 2집 활동 이제 이 뭐야 이 타이틀곡으로는 어떻게 제니스로 홀릴 건지. 이제 두포미에서는 이제 큐티 뽀짝뽀짝 고양이로 이제 뽀짝뽀짝이래. 고양이. 고양이 한번 보여주세요. 아, 고양이요? 네. 이제 예준이 파트 고양이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 좋아요. 야, 좋아. 나 A를 질 수 없지. 맞아, A를 질 수 없어. 먼저 질 수 없죠. 먼저. 하나, 둘, 셋. 오. 안 다물어지는데 원조 고양이입니다. 네. 아, 네. 그리고 이게 약간 랩하는 친구들도 보컬 담당했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어땠어요 이번? 근데 네, 이번 계기로 보컬이 좀 힘든 그런 거였구나라는 걸 좀 알고 갔어요. 되게 저는 래퍼들이 목 푸는 걸 처음 봤어요. 녹음할 때. 네. 녹음 그쵸. 잘 돼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두폴미는 밝은 에너지의 노래인 만큼 저희 이펙스와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멤버들도 동의하시죠? 당연하죠. 그렇죠. 저희 청량하면 이펙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특히나 두폴미 노래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사나 뮤직비디오에서 공통적으로 돋보이는 키워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뭘까요? 아, 이거 너무 유명하죠. 그죠. 제가 그 정답 알 것 같습니다. 뭐죠? 동해 씨. 뭐지? 바로 이제 아까 말한 고양이가 아닐까요? 맞아요. 맞습니다. 영영.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두폴미를 통해서 저희가 이펙스가 고양이가 되었어요. 팬 여러분들 또한 고양이가 되고 싶다고 고백하는 가사에 굉장히 심쿵하셨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팬 여러분들을 위해 이제 몰래 준비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뭐예요? 그게 뭐죠? 저는 이번 두포미에서 눈 안에 고양이로 태어날래라는 그 가사가 확실한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부르기까지 했는데 정말로 한 번쯤은 팬 여러분들 앞에서 고양이가 되어봐야 하지 않겠나요, 멤버들? 맞습니다. 고양이 돼봐야지. 맞아요. 그래서 바로 이번 라이브를 통해 눈 안에 고양이 버전의 이펙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돌발 눈 가리고 야옹, 야옹 코너입니다. 오~ 이름부터 굉장히 재밌어 그러니까. 보이네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게 뭐죠? 고양이 이제 야옹. 그래, 맞아. 우리 야옹 야옹 안아주장. 우리 이펙스가 우리 이펙스가 이번 두뽀미 뮤직비디오에서도 그쵸. 좋아하는 사람에게 구애하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고양이를 연기했었잖아요. 이번에는 우리 제니스 여러분들만의 고양이가 돼서 고양이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추르죠. 추르보다 맛있는 간식 박스를 얻기 위한 귀여운 게임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이렇게 딱 간단하게 팀을 나누기 위해 앉아 계신 팀별로 고양이 귀를 착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저표 머리띠를 모두 쓰셨네요. 색깔이 다르네. 네. 그럼 이제 제한식은 1분 동안 팀명도 정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럼 1분 동안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타이머 시작. 땅. 저희 우리의 팀 몰랄까. 네, 바로 갈까요? 네, 저희 정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쪽 팀 먼저. 아, 그쪽 팀 먼저. 아, 그쪽 팀 먼저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되나요? 저희가 MC라 MC 특권. 저도 MC였는데. 네. 자, 아, 오케이. 소개를 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우리는 핑크냥. 야. 야~ 네. 어머, 어머. 네, 저희도 네. 소개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검은 고양이 네 명 네 명 네 명 우리는 검은 고양이 이게 우리는이 원래 있었나요? 저 강아지 네네. 강아지 섞여 있거든요. 네, 강아지가 어, 네 강아지가 아, 여기 한 마리가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었는데 고양이 맞나요? 네 맞아요. 아, 네. 오늘만큼은 고양이다. 맞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게임을 시작해 볼 건데요. 게임 방식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팀별로 두 명이 나가서 한 사람은 출제자, 한 사람은 정답자 역할로 할 건데요. 출제자는 뒤에서 멤버들이 보여주는 제시어를 확인 후 그 제시어에 해당하는 안무의 한 동작을 몸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락다운이 적혀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 둘, 셋. 이거죠. 어, 맞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이런 포즈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정답을 맞히는 멤버는 이 안대, 이제 각 팀에 있는 안대를 쓰고 출제자의 몸을 만져가며 네. 손의 감각에 집중해 오, 정답을 맞추시면 되는 게임입니다. 이게 네. 또 이런 게임을 하면서 정을 쌓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맞죠? 촉감이 네. 중요한 게임이네요. 맞아요. 근데 정답을 맞히기 위해선 한 가지 미션이 있어요. 오. 저희가 지금 뭐죠, 여러분? 고양이요. 그렇죠. 고양이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맞추시기 위해서는 고양이 울음소리를 내거나 고양이 흉내를 꼭 내셔야 정답을 맞출 수 있는 아. 기회를 드릴 겁니다. 오. 멤버들 모두 게임 이해하셨나요? 네. 맞아. 제프가 잘하겠네. 네. 그러면 바로 저희 팀부터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네. 그럼 이제 저희 팀이 이제 문제를 맞춰야 되는데 또 이제 추가 룰이 있어요. 만약에 저희 팀에서 아민 씨가 문제를 맞춘다 안대를 쓰고 그럼 이제 나머지 멤버 3명은 유동적으로 이제 문제를 낼 수 있어요. 번갈아 가면서. 네, 내가 이건 표현을 잘하겠다. 이런 건 이제 각자 나가서 맞추는 사람은 확실하게 네, 한 명 픽스해 놓고 맞아요. 그리고 시간초는 네, 시간초는 80초로 정확하게 네. 어, 맞습니다. 정확하게 세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가 게임을 시작해 볼 건데 그럼 이제 위시 씨가 아, 네, 제가 네, 문제를 네, 저희 팀 문제를 네. 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네. 2번 두 개가 있네요. 아, 저희가 네. 1번 하겠습니다. 1번이 좋아 보여요. 아, 어차피 저희가 먼저 하는 거기 때문에 지... 아, 저희가 1번인 건가요? 제가 여기, 아, 그럼 2번을 해보시나요? 아, 저희가 1번 하겠습니다. 1번 아, 들어주시면 네. 네네네. 네. 유시 씨가 가운데에서 와서 아, 네. 들어주시고 저희 팀은 이제 네, 선수를 해야 되는데 어? 우리 딱 공사제 나갈까요? 아, 그럴까요? 좋아요. 오케이. 공사제 나가고 공사제 가겠습니다. 맞아요. 저희도 이제 만약에 이제 백승 씨가 뭐 안 되는 안무가 있다 그럼 이제 유동적으로 나가면 됩니다. 오케이. 네. 여기 앞에서 해주시면 되고 네. 네. 자 이제 제가 봤는데 네.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네, 80초 짧을 수도 있다. 귀엽다 귀여워. 네 그러면 여러분 준비됐나요? 네. 네. 찾았어요? 잠시만요. 확실한 고양이 맞아요? 고양이 소리 한번 내주세요.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자 문제 자 준비 시작 그쪽에서 해주세요. 네. 네. 마이크 들어주세요. 아 마이크 제가 아, 마이크를 아, 네. 한 명이 도와주세요. 네네네. 오. 어. 네. 자 이제 시작할게요. 이제 백승 씨가 문제를 확인하시고 네. 바로 시작하면 타이머 시작하겠습니다. 네. 준비 시. 확인하고 시작할까요? 아 그럴까요? 어, 그래도 될까요? 네네 그런 식으로 진행할게요. 네. 제가 스타트해도 될까요? 네네. 자 그리고 패스는 각 팀당 세 개 있습니다. 세 개. 패스는 세 개. 자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준비하셔요. 그래서 준비하셔야 돼요. 10초만 10초만. 네네.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자. 뭐가 움직이는데? 자 바로 하시면 돼요. 자 준비. 스타트. 시작. 만지세요 만지세요. 이게 진짜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거 이거 그 BGM 깔고 싶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 굿모닝. 오오오 생각보다 되게 독특한데요. 너무 적나라해요. 너무 구석구석 잘. 아민 형 이런 걸 잘하기 때문에. 오오 따라하는데요 지금. 뭐야. 자 지금 55초 남았어요. 모르면 패스해야 돼요. 모르면 패스해야 돼요. 아민 씨. 패스하면 할 수 있어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네. 이게 뭘까? 똑같아. 이거 어떻게 알아? 아민 씨 45초.
아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아. 패스. 아 그러면 예양 씨가 한번 내볼까요, 문제? 아 어려워요. 예양 씨. 어려워요. 오. 아 이거는. 이거는 너 그거 하나만 하면 된다. 어 빨리 해주셔야 돼. 30초. 가자, 30초. 가자, 30초 남자 30초. 뭐야? 아, 이거 쉽다,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뭐예요? 그냥. 오. 어? 아니에요. 아니 아니. 어, 네 정답. 맞아요, 정답. 정답? 말씀하시면 돼요. 락다운.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디를 봐도 락다운이죠? 더 해요. 더 해요. 더 해요. 어 15초 나왔습니다. 와 이거 너무 어려운데? 야 진짜 어렵나 봐. 아 이거 10초 10초 아, 10초. 그거 아니야? 어려서 그런가? 다윗이 형 다윗이 형. 6 5 4 3 어 정답. 잭슨 밴드들의 웨이브. 정답. 와 1초 시간 딱 걸렸어. 벗어도 돼요. 벗어도 돼요. 와 맞췄는데 딱 맞추자마자 아, 시간이 타임 끝났어요. 야, 아, 이거 한 문제 좋아요. 어, 굉장히 그래요. 좋아요. 굉장히 한 문제로 맞춘 게. 네. 야, 이거 굉장히 저희 선방했거든요 지금. 와, 와 이거 잠깐만, 사실 저희가 힌트를 약간 드렸어요. 아, 쉽지 않아요. 와, 이거 핑크향기 이거 조심해야겠어요. 아, 근데 이게 멈춰 동작이 멈춰 있으니까 너무 어려운 거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와, 이거 첫 번째 만지면서 움직일 수는 없는 건가요? 네, 첫 번째 문제가 제가 이 동작을 했거든요. 바로. 어. 아~ 네, 바로 방탄소년단 선배님의 불타오르 내였습니다. 아~ 네, 맞아요. 아~ 맞네. 네, 아쉽네요. 자, 이제 아, 그럼 바로 이제 핑크냥? 네, 핑크냥. 핑크냥. 핑크. 동현 씨가 들어주시죠. 네, 그럼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첫째자 누가 할까요? 아, 맞추는 사람. 네, 맞추는 사람은 딱 오. 방금 봤어요? 맞추는 사람 제가 할까요? 못 봤죠? 어, 네, 못 봤어, 못 봤어. 그럼 에이든 씨가 저희는 맞추겠습니다. 안 돼 써주세요, 에이든 씨가. 넹. 오케이. 안 돼. 그리고 처음 이제 막내들 먼저 나가서 한번 해봅시다. 어, 막내즈 출동인가요? 네, 네. 막내즈 네, 먼저 좋아요. 그게 곡이냐? 막내즈인데. 우리 마티형이요. 나도 막내 아닌데. 우리 마티형이에요. 네. 마티형. 우리 막내들. 화이팅 화이팅. 막내 하면 보겠습니까, 여러분? 귀엽다. 야, 카메라 한번 봐주라. 어, 되게 잘 어울려. 어, 잘 어울려. 이걸로 한번 포즈 한번 해주세요. 잘 어울려. 세 분의 그 하이라이트 포즈. 잘 어울리는데? 고양이로. 이야. 와, 뭐야? 카메라 어떻게 봤냐? 진짜 고양이잖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네, 옆으로 살짝 가주시고. 핑크냥, 아, 저 구호 외쳐주세요. 구호 외쳐주세요. 이거 네. 들어주세요. 들고 계셔야 돼요. 핑크냥 좀 귀엽게 해주세요. 세븐의 우리는 핑크냥. 오케이 좋아. 자 좋아요. 그럼 그 뮤 씨나 뮤 씨가 한번 마이크를 들어주셔야 네, 그렇죠.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뮤 씨가 네. 들어주시고. 네. 그, 옆에서 들어주시면. 네. 문제 확인부터 할게요 저희가. 네. 자 일단 확인부터 해드릴게요. 와. 와, 오, 바로 첫 번째. 도전해야죠. 어려워요. 어렵다. 근데 이게 문제가 살짝 어렵긴 하네. 이거 어려우면 넘겨셔도 돼요. 아니 이거 솔직히 말해서 표정으로 해야 돼요. 안돼 안 보니까. 아니면 어려우면 넘기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아니면 패스해도 돼. 패스해도 돼. 남기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정민 형인가?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생각하는 그거 아니에요. 자 그럼 혹시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제시어를 다른 걸로 맞아요. 맞아요 그건데 네. 이거는 그 모자가 네. 있어야 될 것 아, 같은데 네. 너무 어려울 네. 것 같죠. 아, 넘겨서 네. 그러면 다음 네. 문제로 그러면 제가 네. 네. 패스 한번 쓰신 거예요? 네 패스 네. 한번 쓰고 시작하겠습니다. 어? 어 할만하다. 뭐죠 뭐죠 뭐죠? 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제 더 이상 힌트는 없어요. 아. 그 지체 없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만지시면 돼요. 오 알 것 같은데 난 아 이거 방어 태세. 근데 이게 보는 거랑 또 달라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정확하게. 정답을 맞출 때도 정확한 고양이 흉내를 내주세요. 골고루 잘. 어려워요. 와 진짜 어렵다. 자 50초. 아니면 다른 또 패스를 해도 돼요. 다른 멤버가 다른 동작을 해도 된다던가. 오, 됐다. 이거 맞추겠다. 자, 35초 경과됐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근데 이게 어려워요. 사실 어려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어렵나 보다. 저희와 상관이 별로 많이 있는 아, 이거. 아주 커 보이는데. 이거 제프 씨는 몇 개를 하는 게 춤을 추세요. 춤을 춰요. 네. 춤추고 있으면 보가시죠. 뭐야? 다시. 어, 냥 아니에요. 냥 아니에요. 어떤 고양이 그렇게 울죠? 좋아요. 네, 정답. 좋아요. 원하원 선배님 부메랑 아닙니다. 10초 남았어요. 10초. 좀 넘기 우리랑 아니면 넘기셔도 돼요. 좀 커 보이네요, 약간. 아, 타이머 끝. 안대를 벗고 확인해 주세요. 자, 아까 동작.
따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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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는 거야. 세리머니 3명 안 뺏겨. 4명. 좋아요, 좋아요. 아, 그럼 이렇게 저희가 이제 간식 박스는 검은 고양이 4명 팀에게 이제 전달이 되었고요. 숙소에서 맛있게 즐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예. 좋습니다. 맛있게 네, 맞아요. 하겠습니다. 네. 두폴미 노래의 특징을 살려 동현 씨가 깜짝 게임을 진행해 주셨는데요. 네. 고양이 친구들 재밌었나요?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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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 하지만 저희가 아직 수록곡을 다 들은 게 아니에요. 그쵸. 특히나 그쵸. 이 다음 들으실 곡은 저희 두폴미의 커플링 곡이자 이번 앨범 안에서 상반된 분위기를 내는 노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막 모두가 텐션이 업된 지금 들으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멤버들 대부분이 가장 좋아하는 수록곡이기도 한 바로 그 노래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죠. 틀어주시죠. Let's go. 내 최고. 요. 내 최고. 저희가 너무 좋아하는 드레스테이킹은요 파워풀한 비트가 돋보이는 힙합곡인데요 이유도 모른 채 이별을 통보받은 소년이 첫 이별을 통해 사랑을 깨닫는 과정을 녹여낸 가사가 굉장히 좋은 노래입니다. 야, 아 진짜 이거 맞아. 너무 좋죠. 네, 맞아요. 혹시 이거 너무 그 좋다고 한 멤버가 있나요? 어, 저요. 다 이거 중에 최애곡인 사람 다 좋죠. 최애곡 이게 가이드 첫 곡 저희가 깜짝 놀랐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와 이런 곡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네. 저희 멤버들이 역시 해냅니다. 어려운 거를 제일 잘했어요. 제일 잘했어. 네. 맞아요. 이제 목비 씨가 이걸 너무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혹시 네. 이제 좋아하는 이유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일단 처음에 가이드를 받았을 때부터 와 이거는 무조건 꼭 살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만큼 우리 멤버들이 잘 살려줘가지고 그만큼 애정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 진짜 이거 너무 약간 저희 앨범 중에서 가장 이제 상반되는 곡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네. 너무 정이 가는 곡인 맞아요. 것 같아요. 네. 예한 씨가 또 추가적인 맞아요. 설명을 또 해주시면 아, 저는 개인적으로 녹음할 때 이 곡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아, 네. 어떤 곡이었어요? 저도요. 약간 그 강력한 그 느낌? 아, 뺀 느낌. 네, 그리고 좀 높아가지고 그쵸, 맞아요. 네, 녹음할 때 기억이 남는 곡이고 약간 애정이 가는 곡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좋아요. 자 그럼 이어서 다음 노래 들어볼까요? 네! 네. 네. 트래블러 벌써 마지막 수록곡이네요. 와. 4번 트랙 지구벨 여행자 트래블러는요 세상의 다양한 아름다운 것들을 경험하며 사랑을 알아가는 우리들을 지구벨 여행자에 비유한 곡입니다. 통통 튀는 피아노 리듬이 굉장히 신이 나죠. 아 맞아요.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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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백승 씨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래블러. 트래블러는 일단 대중적으로도 너무 좋고 가사가 일단 너무 이뻐가지고 저는 예 가사 중점으로 약간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들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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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내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눈 내리고 예. 뭔가 약간 탁 트인 네. 곳에 제니스와 함께 걸어가는 그런 느낌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데 새해 가사 네. 그 브릿지 부분에 너를 만난 그 행운이 나를 나아가게 해라는 가사가 있는데 네. 너무 아름답습니다. 맞아 이게 진짜 아민 씨 파트도 그렇고 또 인트로 부분에 막 걷고 걸어 막 같이 걸어 이런 게 있잖아요. 또 네, 이게 맞아요. 아민 씨가 저번에 얘기하신 게 이제 제니스와 같이 이제 저희가 꿈을 향해 걸어가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가사도 너무 예쁘고 멜로디도 이쁜 곡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 뭐지? 네. 네, 제 포도 한마디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겨울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겨울 스타일. 시즌송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팬송이잖아요, 저희. 네. 맞아요. 네. 여러분들에게 하는 메시지가. 말이기도 하니까 메시지기도 하니까 네, 예쁘게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제니스와 함께 걷고 싶어요. 좋아요. 네, 이어서 네. 그렇죠? 그렇죠. 그, 아, 아, 이제 곡을 다 들어봤는데 정말 예쁜 곡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근데 정말, 저, 네. 이제 이렇게, 저희 앨범 네. 중에서 총 4개의 곡을 다 들어봤는데 네. 저희끼리 한번 투표를 해볼까요? 다시 이제 또 최애곡 네. 같은 걸요? 투표가 너무 어려워. 다시. 이제 네 곡, 네 개 트랙 중에 저희끼리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맞아요, 짧게. 맞아요. 그러면 이제 뭐 혹시 이런 앨범에 뭐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약간 전체적으로 앨범이 사랑스러운 느낌이 다 네, 들어가지고 그냥 다 사랑해서에 네. 딱 걸맞지 네. 않나. 맞아요. 그쵸. 아 그리고 저 이거 느꼈는데 약간 그 저희 앨범이 약간 기승전결이 딱 있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노래가 딱 맞아요. 처음 1번 트랙부터 4번 트랙까지 네. 딱 기승전결이 있는 느낌이라서 처음부터 들으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네. 좋은 네. 앨범이에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라이브라는 좋은 자리가 마련되기도 했으니까 공개된 영상이나 사진이 아닌 미공개 B컷들을 보면서 우리 제니스 여러분에게 저희의 이야기를 남김없이 공개해볼까 합니다. 이거 저희 저희도 안 봤죠? 네. 저희도 네, 저희도 못 봤죠? 오,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네, 특히나 이번 앨범은 지난 앨범과 상반된 이미지로 촬영했기 때문에 팬 여러분들도 과연 어떤 비하인드가 있을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사랑해서를 준비하면서 어떤 순간순간들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멤버들 준비되셨나요? 네! 네. 저요? 근데 네. 이거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지구별 여행자가 저희한테 팬송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이제 이 곡을 처음 들었을 때 혹시 느끼는 바가 있는지 제프 씨. 저는 이 곡을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뭐라 해야 되지? 저는 브레스테이킹하고 동일한 정도로 너무 노래가 너무 좋았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뭐라 해야 되지? 녹음한 것도 들어보니까 솔직히 아, 솔직히도 계속 나오네. 이게 솔직하단 거지. 브레스테이킹하고 최고로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아요. 아까, 좋아요. 아까 것도 네. 네, 너무 사실 너무 다 좋아가지고 정말 행복한 앨범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사랑해서 네, 네, 네. 그럼 아까 백승 씨가 설명해 준 파트를 바로 네, 바로 그러면 네. 이 컷들 이미지 미공개 이미지 공개해 주시죠. Let's go. 네. 궁금해요. 고고. 오, 뭐야? 저희도 처음 보는 거라. 뭐야? 오, 여기 있네요. 네. 민우지. 진짜 아민 씨. 맞아요, 맞아요. 이게 네네. 제가 찍었을 때잖아요. 맞아요. 자켓인가요? 네. 근데 제 순서가 다 야외 촬영을 끝난 상태에서 딱 저만 이제 실내로 가는 상황이었어요. 아, 정말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실내 촬영에 포문을 열었던. 아 그리고 저기가 체육관인 걸로 기억하는데. 아 내가 맞아요. 최근에 쇼츠를 하나 올렸어요. 그 아쇼츠래 그 네. 그 뭐냐 그 영상 그 자켓 비하인드 영상 마지막에 농구를 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사실 저 잘해요. 못 넣더라고요. 잘 못 넣었는데. 백승 씨 이거 좀 실망스러웠거든요. 네. 아 봤는데 그 뮤 씨가 웃었다고. 아유 네. 보는데 하나를 못 넣으셨더라고요. 아니 저도 솔직히 잘해요. 하나는 넣을 줄 알았어요. 사실 네, 저도 한 끼쯤은 들어갈 줄 알았는데 맞아요. 다 하고 보니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네,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백승 씨 입장에서도. 사실 네. 잘하는 거 알고 있어서. 네. 맞아요. 근데 저기가 거긴가요? 그 약간 배구 심판대 앞에? 네. 맞아요, 맞아요. 저런 B컷들이 많았네요. 네. 진짜 궁금한 사진들이 너무 많다. 약간 무서워지려고 그럼, 하는데 네, 한번 보고 싶은데 네, 다음 걸로 넘어갈까요? 네, 그럼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 봅시다. 누구죠? 야, 동현 형이다. 동현 형이네요. 동현 형. 동현이? 네네네, 전 거 같아요. 수풀에서 뭐 하시는 거죠? 저거 맞추시는 분 제가 오늘 치킨 사드리겠습니다. 아! 정답! 저 네이플로버 찾는 중. 정답은 야옹이로 받겠습니다. 야옹! 아, 이거. 네네, 야옹 씨, 네. 저 혹시 사마귀 발견한 그 사진 아닌가? 나도 그 생각했어. 아닌가? 맞죠? 사마귀는 아니지만 비슷해요. 다시. 야옹. 야옹. 죄송합니다. 야옹. 까먹었어요. 야옹 야옹. 야옹 야옹. 생각 있었는데. 나 거기 촬영장에 벌레가 네. 굉장히 많았어요. 맞아요. 혹시 그 여치? 비슷한 종류예요. 야옹. 메뚜기? 맞아요. 메뚜기. 메뚜기. 메뚜기를 보고 신기해서 이렇게 딱 쳐다보는 장면이에요. 저게 B컷으로 쓰일지 몰랐네요. 네. 네. 교감하시네. 되게 진짜 이쁘네. 비하인드. 네, 진짜 비하인드. 진짜 비하인드. 그리고 쇼츠에도 또 그 장난으로 막 벌레 가지고 저희가 민우. 그 벌레가 많았어가지고 그 아민이 모자이크. 네. 모자이크. 나 그거 너무 좋았어. 보고 하루 종일 웃었다고. 맞아요. 그거 진짜. 사실 맞아요. 그거 하나뿐만 아니라 저희가 사실 직구께 아민이를 굉장히 많이 놀렸죠. 맞아요. 네, 정말 많이 놀렸는데 그런 반응이 너무 귀여워서 어쩔 수 없이. 너무 좋아요. 맞아요.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네, 그럼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 봅시다. 네. 와우. 슈퍼맨. 슈퍼맨 엄청 유명했다고. 네, 그때 촬영장 당시에 모두가 열광을 했던 그 포즈. 맞아요. 뮤 씨 귀가 빨개지셨어요. 귀가 빨개졌어. 네. 그러니까 이렇게 슈퍼맨 포즈도 많이 했지만 네. 저 때 윤활 좀 힘들었어요. 아 왜요? 왜냐면 이제 그 복근 운동할 때 이렇게 그걸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네. 맞아, 딱 들고 내려놓고 들고 작가님이 가만히 있어. 야.
그만큼 귀여웠던 맞아요. 사진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나왔어요. 진짜 비하인드인 게 우리 뮤 씨가 왜 슈퍼맨 포즈를 하고 있을까? 아, 한번 제대로 아, 네. 하고 있을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사진 띄워 주시죠. 야, 메카를 찍는 뮤 씨요. 오, 이거는 근데 너무 잘 나왔다. 진짜 잘 나왔다. 다 잘 나왔어. 그냥 비하인드라고 말할 게 비하인드 아니죠 이거는. 너무 아 진짜. 저건 모두의 모습이지 않을까 저거는. 네. 씨 주황머리. 네 오렌지 윗 왕자님. 네. 저거 셀카 찍으면서 비하인드? 네, 저거는 지금 뭐 들고 있는 거죠? 사탕. 아, 사탕. 제가 저때 약간 이렇게 터지더라고요. 뭔가 셀카가 잘 찍혀가지고 맞아. 야외에서 3분 안에 모든 셀카 다 끝내지 않았나. 네, 그리고 비하인드로 저 사탕이 심지어 맛있어가지고 저 한 3, 4개 먹었던 걸로 기억해요. 어제 그래? 바닥 떨어뜨린 거 있는데 누가 계속 씹어먹어서 없다고. 저 궁금한 거 생겼어요. 어, 네네네. 저 사진에서는 강아지인데 여기선 고양이잖아요, 지금. 어? 어, 네. 저희 멤버들은 고양이 판지 강아지 판지. 어, 그러면 이제 이걸 이거는? 통해서 저희 멤버들이 또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잖아요. 네. 그거부터 네, 그렇죠. 조사를 해볼까요? 자, 자기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 손! 오, 진짜? 오. 강아지 오.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 파. 손! 아,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멤버. 손! 어, 아직, 아. 형밖에 없구나. 그렇군요. 어, 그렇네요. 어. 저는 일단, 네. 저는 일단 그 공개가 돼가지고 저희 집 루니가 맞아요. 많은 사람 많은 제니스 분들께서 루니를 너무 귀여워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끔 루니 사진도 올리고 해가지고 그렇네요. 그럼 백승 씨도 저희 이펙스의 어떻게 보면 대표 고양이 아닙니까? 어 맞아요. 맞아. 고양이상 저희 이펙스의 고양이상이죠. 고양이 한번 해서 야옹. 야옹. 좋아요. 아 그러면 이제 투표를 한번 해볼까요? 고양이 파 강아지 파. 오케이 오케이. 자 네. 이제 고양이 파면 오른손. 이제 강아지 파면 왼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누구 네. 어떤 걸 더 좋아하는? 네 어떤 걸 더 아, 좋아하는? 네. 자 하나 둘 셋. 왼손이 강아지인가? 네 왼손이 강아지입니다. 오. 자 그러면 뮤 씨부터 한번 얘기해 주세요. 벌을 쓰고 계시는 뮤 씨. 이거 고르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저랑 통했네요. 둘 다 너무. 네. 아. 사랑해요. 왠 줄 알아요? 네. 제프는 강아지를 선택했는데 왜 강아지죠? 저는 이모가 강아지를 키우고 아~ 있고 아~ 오 TMI 좋아요. TMI 좋아요. 저는 고양이 이름을 몰랐는데 TTMI. 저도 원래 강아지 파였거든요. 근데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강아지가 고양이가 상당히 귀엽더라고요. 아, 맞아요. 맞지 않죠. 아민 씨도 뭐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저도 사실 두 손을 다 든 이유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지만 이번 앨범을 통해 고양이를 이입하다 보니까 두 손 들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진짜 이런 사진을 볼 때 삐꽃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저희 멤버들 행동 같은 게 다 고양이 같네요. 맞아요. 다 막 맞아, 이렇게 맞아. 아까도 맞나요? 막 이렇게 숲을 갖고 장난치고. 어 그런데 네, 또 이제 아미 씨도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만지고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고양이 같이 네, 진짜 이입이 된 사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또 아, 다음 네. 사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좋아요. 네. 오케이. 밴드 재밌네. 오. 사진 이거는 사진이다. 저는 왜 자고 있죠? 이거 진짜 제프 씨 비하인드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 근데 제프 진짜 기절. 진짜 잤다고. 진짜 잡으랬어요. 저 햇살이 너무 나른해가지고. 맞아 맞아 맞아. 그날 다들 눈을 감고 있는데. 맞아. 잠이 스르르 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희가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첫 야외 촬영을 경험했잖아요. 어, 맞아요. 아,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뮤 씨랑 제프 씨가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네. 어 뭐, 먼저 제가 하겠습니다. 어 뭔가 첫 번째 야외 촬영이라서 뭔가 되게 신기했어요. 어 뭔가 햇살도 맞으면서 이제 뭐라 해야 되지? 그 풀 속에서 이제 다 같이 누워가지고 자연과 함께 그쵸 사진 찍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아 유 씨 저도 그 야외 촬영은 처음이라서 엄청 설렜거든요. 저희 멤버들이랑 다 같이 네. 그래서 사진도 찍는데 야외라서 더 잘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셀카도 자연광이랑 같이 찍을 수도 있었고. 맞아요. 여러 가지로 좋았습니다. 네, 저 비하인드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 비하인드 컷이 아마도 저 여덟 명 숙소로 같이 있으면 아, 같이 TV 보고 맞아요. 있는 그런 느낌. 네? TV를 저렇게 굉장히 TV 보고 있는 TV를 저러고 보고 있는. 아, 네. 사실 뭐 회사가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네, 저희 그렇게 궁금해요, 있습니다. 저도. 네. 맞아요, 그 속보 하나 있었어요. 이번에 예양 씨가 그 나시를 처음이었다고 민소매. 어, 맞죠. 에이. 아, 에이. 이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저가 제가 이제. 이거 팬분들이 제가 왜 민소매를 입었는지 한번 맞춰주시면 맞출 수 있을까요? 맞출 수 있을까요? 룩이 어때 네. 그 룩을 입었는지 약간 어떤 걸 표현한 룩인지 아~ 맞춰주시면 맞췄으면 좋겠어요. 저도 맞춰주세요.
저도요. 이제 각자 나도. 이제 입은 의상에 대해 약간 포인트들이 있으니까요. 많이 찾아봐 주시고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eah. 네. 드림. 그럼 또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Let's go. 오. 뭐죠? 오, 아, 뭐예요? 뮤비다, 뮤비 이거는. 뭐 하는 거야, 나? 저기 잘 안 보이는. 잘 안 보이는. 제프 씨가 뭘 타고 있어요? 뭘 타고 있어요? 아, 제가 의자에 앉아 있는 건가? 비행기 아닌가요, 저거? 어, 저기 뮤비 촬영 같은데. 아, 낚시하고 있는 건가요? 낚시? 어, 제프 씨도 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낚시요? 아, 낚시를 아, 촬영장에 낚시 때 있긴 했었어요. 아, 낚시는 아, 하지 않았죠. 낚시하는 낚시. 척을 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제프 씨 설명해 주세요. 오호. 오호. 안 돼요. 어, 기억해. 제가 기억해요. 사실 그 뮤비 촬영장에서 제가 첫 번째 촬영을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촬영을 했는데 그때 쉬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거기 있던 장난감들을 갖고 놀았는데 그 중에 낚싯대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예왕이가 하고 있었는데 그걸 제가 뺏어서. 사진이구나. 수학은 있었나요? 수학은 이제 예왕이를 잡아 올렸다. 아, 월척이었네요. 월척이네. 아, 좋네요. 좋네요. 즉대형. 네, 왕큰. 그럼 또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네. 좋아요. 네, 엇박. 네. 오, 뭐죠? 예준이다. 아, 저희 이제 어몽. 제가 제가 뮤비 찍었을 때 제 타임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어, 좋아요. 설명 한번. 네. 저 보면은 제가 앉아 있는 데가 세트장인데 저기가 고양 약간 털 같은 거를.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털. 진짜 너무 부드러웠어요. 그래서 맞아요. 찍으면서 계속 갖고 놀았어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뮤비 촬영장의 핫 플레이스였다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거기 앉으면 진짜 너무 편해요. 맞아요. 저기 저희 쉬는 시간 때마다 8명이 저기 다 앉아 있었어요. 맞아요. 진짜 원래 대기실에 가서 막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울으셨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멤버들이 다 안 들어가고 저기 누워가지고 막 쉬어가지고 너무 편하더라고요. 더 앉아보고 싶었는데. 아... 맞아요. 그런 얘기가 있었다. 그럼 다음 사진으로. 그럼 또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오. 오. 오 뭐? 야, 아련해요. 아, 처음에 왕. 아련해요. 아, 그 사진이 이제 예왕이. 아, 버스. 아, 버스, 아,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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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왕 씨 지금 자기 자신한테 아, 반한 건가요? 아, 와.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게 아마 제가 그 단독 컷. 네. 단독 컷 찍을 때 약간 좀 준비하는 거 과정에서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앉아서 멍 때리는 사진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저기가 그거잖아요. 네네. 그 SNS 피드 속. 맞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 피드 속을 넘나드는 기분이 어땠나요? 아 저 맞아요. 제가 저기서 이렇게 쭉 세 칸을 이동을 해봤는데 정말 그 칸마다 기분이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리고 저 재밌었던 게 그 멤버마다 약간 피드마다 정해진 게 있었잖아요. 소품 같은. 맞아요. 아 근데 막 그 3D 선글라스 안경 끼기에 우리 셋. 아 우리 외계인 상과 어린아이 같아서 너무 귀여워. 그게 제일 네, 마음에 드는 거 같아요. 진짜 재밌었어요. 네. 네 이제 다음 사진이 있나요? 다음 사진 있나요?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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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뭐야. 다 있는 거 같아요. 오. 멋있어요. 오. 우리의 나, 핑크 머리. 우리의 핑크 머리. 우리의 핑크 머리. 이야. 여. 저것은 무슨 무엇을 저거는 그 뭐시냐 그 뭐시냐 어 피드 속 하나인데 네. 그 커튼 있잖아요. 네. 커튼을 제가 네. 이렇게 막 가지고 장난치는 마치 한 마리의 고양이처럼 막 가지고 장난치는 건데 저기 그림자 같은 불빛이 보이나요? 네. 저게 하트예요. 아, 저기 스포트라이트. 스포트라이트 저기 하트라 가지고 더 아~ 분위기가 이쁘고 그랬던 기억이 있군요. 그리고 저기서 아민이랑 같이 막 이렇게 맞아요. 노래방처럼 노래방처럼 하는 신도 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곳이 저기입니다. 맞아요. 와우. 네, 오, 너무 아, 예쁜 사진이죠. 저 솔직히 말해서 B컷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되게 굴욕적인 사진도 섞여 있지 않을까 했는데 되게 예쁜 사진들만 있어서 다행이에요. 어, 맞아요. 예쁘다. 네, 사실 이렇게 또 이제 이런 계기를 통해 뮤직비디오 현장도 다시 돌아보니까 추억이 새록새록하네요. 네, 그러네요. 예린 씨 혹시 그럼 뮤직비디오 촬영 때 뭐 기억에 남는 네네. 순간이 있었나요? 기억에 남는 순간 아 그거 말해도 되나? 크로마키. 어 말해도 되죠, 말해도 되죠. 이제 촬영 막바지에 이제 마지막으로 크로마키 촬영 있어서 이제 딱 나가 멤버를 준비해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옷이 보면은 초록색 옷인데 크로마키는 초록색이 못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어,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자연스럽게 제외돼가지고 맞아요. 약간 조금 신나했던 맞아요. 기억이 맞아요. 세 명이 들어갔죠. 네, 자 이렇게 맞아요. 저희 이야기. 저희의 이야기를 좀 더 알려드렸는데요. 함께하는 트래블러로서 제니스 여러분의 궁금증이 조금 해소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저희의 많은 이야기, 많은 순간들을 빠짐없이 공유해드릴 테니까 언제나 저희 곁에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트래블러.
오. 네. 멤버들도 같이 약속해 주실 거죠? 네. 그럼요. 네. 오케이. 약속해 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약속할까요? 네. 오케이. 하나 둘 셋. 약속. 사랑해. 네, 여러분 이제 슬슬 라이브의 끝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 전에 우리 제니스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려고 합니다.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지금 저희가 실시간 채팅창을 보고 네, 평소에 궁금하셨던 것들 네. 저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마구 입력해 주세요. 저희가 네, 바로 저희가 답하는 시간을 마구 마구 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왜 이렇게 잘하냐고. 진행 되게 잘하시네. 진행을 왜 이렇게 잘하냐고. 진행을 왜 이렇게 잘하냐고. 저 말해주시는 거예요. 전가요? 저 MC 꿈나옵니다. 저희가 채팅창 네. 다 보고 있으니까요. 약속해 주신대요. 약속해. 사랑해. 나도. 백승.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컴백을 축하해 주시니까 아 진짜 이게 또 저희는 첫 번째 컴백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데뷔 때도 생각나고 네. 그러네요. 네, 여기서 하고 싶은 머리색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이번에 머리색이 되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네, 어떤가요? 마음에 든가요, 에이든 씨? 이분 딱 네, 너, 파격적인 변신인데. 저가 처음 해봤는데 이제 탈색이나 염색을 맞아요. 너무 마음에 듭니다. 다 주변에서 다 잘 어울리신 잘 어울린다고 얘기도 많이 해주셔서 뿌듯해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머리 색깔이든간에 네, 되게 이쁠 것 같아요. 네. 제프 씨 왜 이렇게 귀엽냐고 하시는데 아민이 양 한번 더 해주세요. 맞아. 네. 제프 씨 머리가 짧아졌잖아요. 맞아요. 너무 귀여워요. 너무 잘 어울려요. 너무 잘 어울려. 머리카락 이 입까지 왔는데 이제 맞아요. 너무 귀여워요. 잘 어울려요. 아 제가 앨범 사진 봤는데 진짜 저희 막내한테 반할 뻔했다. 맞아요. 너무 잘 나왔다. 그리고 저는 무대 너무 좋았어요. 네네네. 뮤비 보면은 네. 유시 형이 소파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하는 거 아 맞아요 맞아요 너무 귀여워 진짜. 아 네 그게 나왔네요. 네 귀엽다는 얘기가 많은데 맞아요. 이참에 고양이 애교 배틀 가실래요? 아민 씨가 뭐라고요? 고양이 잠시만요. 누가 하는 건가요? 아민 씨가 먼저 시험 보여주시면 아니죠 아니죠. 아민 씨가 이길 수 있겠다는 사람 나오면 먼저 고양이인 에이든이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원래 도전자가 먼저 해야 돼요. 도전자 먼저 딱 보여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양 네 이렇게 잘 봤고요. 아~ 다음 질문 받아볼까요? 예양이 고양이 머리띠 빼고 있었나요? 고양이의 털을 쓴 강아지였다. 이거 벌칙으로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가 최강자였네. 좋아 좋아. 여기 최강자였네. 이게 애교 배틀이죠. 맞아요. 이게 한 명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원조 봅시다. 아미 씨 말대로 원조. 네 원조 봐야죠. 네 원조 봅시다. 우리 에이든 씨. 준비하고 있어. 말해도 돼요? 말해도 되죠. 충분해요. 자, 아니 그렇게 잘하신다고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하고 싶은 거 다 해. 연습하는데 진짜 반할 뻔했어요. 하나, 둘, 셋. 이든이는 고양이 하고 싶은데. 냥. 이야. 요즘 이든이가 이제 에이든이가 저희 예왕 씨 자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네, 왕이 되고 있어. 진짜 저 진짜 박빙인 것 같아요. 진짜 박빙이에요. 네. 저는 여기서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막내 두 명이 참전했는데. 맞아. 맞다. 이번에 우리가 포인트 이거. 안무가 있냐고 물어보고. 저도 가지. 포인트 안무 있죠. 저희 명확하게 네. 있죠. 이름도 있냐고 물어보고. 네, 이름도 네. 있죠. 첫 공개. 맞아. 이거를 뮤씨가 한번 공개해 네네. 주세요. 소개해 주세요. 어떤 소개해 주세요. 저희 이번 포인트 안무의 제목은 껌떼기 춤인데요. 맞아요. 껌떼기 춤. 껌떼기 떼는 춤. 껌을 떼는 춤이라고 합니다. 껌떼기 춤. 그럼 저희의 메인 댄서 금동현 도민호하게 보여줄 수 있나요? 보여줍시다. 어차피 이제 이제 네, 동현 씨가 간단히 보여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노래 불러주시면 제가 간단하게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5, 6, 7, 8 넌 다 줄 건데 What you gonna do for me 이게 스텝이 굉장히 맞아요. 중요해요. 맞아요. 네. 스텝이 포인트거든요. 다리 껌을 떼는 것처럼 보여서 맞아요. 진짜 이게 저희가 이제 껌떼기 춤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우리 제니스 분들도 꼭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 되게 매력 있는 포인트 안무인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이제 다음 또 이제 네, 다른 네, 채팅을 또 쳐주시면 저희가 이제 영어도 한번 AD 씨가 네. 한번 읽어주세요. 이야, 근데 엄청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요. 댓글을 대주셔서 네. 저희 걱정을 해주시는 네. 제 댓글이 빨라서 빠르시네요. 어려워 보인다. 아 이거 엄청 쉬워요. 맞아요. 쉬워요. 엄청 쉽습니다. 모두가 따라 추실 수 있을. 맞아요. 이게 이론만 이해하시면은 금방 하실 수 있는 춤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 저희가 이번에 되게 이쁜 옷 착장이 많잖아요. 맞아요. 가장 마음에 드는 착장을 물어보시는데 멤버들 가장 마음에 드는 착장이 뭘까요? 저는 이거요. 이 옷. 왜죠? 깜찍하잖아요. 저도 이거요.
그죠. 어. 아. 저도 이거요. 저는 프레피루. 아 진짜. 네, 영국 사립학교. 영국 무슨? 네 그거. 네. 아. 너무 이쁘더라고요. 저는 사실 저희 지금 사실 아직 공개가 안 된 것도 있지만 의상들이 너무 이뻐서 맞아요, 저희 맞아요. 무대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예뻐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저희도 입으면서 너무 오 기대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다음 무대 의상은 뭘까 이렇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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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제 정말 이제 많은 또 질문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저희 이제 한 한두 가지 정도 받고 네네. 이제 또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와 너무 빠르네. 이게 마지막 코너이긴 한데 네. 네네네. 와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네요. 네. 아민 씨 요즘 아직 그러니까 윙크가 되냐고 하시는데. 아, 저 이제 윙크 완벽하죠. 오 정말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아 윙크. 냉정하게 볼게요. 이거 아직 못 보셨구나. 제가 그쵸? 봐드릴게요. 네네. 자 아, 하나, 둘, 셋. 이야. 어, 아, 오, 약간 이긴 했다 근데. 야, 백승 씨 한번 보여주세요. 백승 씨. 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잘했는데. 원조 고양이. 이게 윙크를 잘해 보이려면은. 한쪽 눈은 감고 한쪽 눈은 가만히 있어요. 그래도 잘해 보인단 말이에요. 윙크 1타 선사. 야. 윙크 박사. 하나, 둘, 셋. 띵. 요! 역시 윙크 잘해요. 와. 윙박. 네, 그럼 여기까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네. 와. 네, 제니스 분들의 다양한 댓글 읽어 보았는데요. 앞으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은 너무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실시간 채팅 소통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우리 맨날 하는 거 있죠. 캐첩 타임 한번 좋아요. 괜찮다. 이게 그러니까 네 가지 정도 포즈 취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포즈가 좋을 것 같아요? 야옹이 포즈. 일단 고양이 포즈 들어가야 될 거. 일단 우리 또 이제 타이틀곡 두뽀미에서 딱 이제 에이든 파트 있잖아요. 야옹이. 고양이 포즈 하나 하고. 네. 고양이는 빼놓을 수 마무리 없어. 저희 엔딩 포즈. 그렇죠. 하나 하고 그리고 뭐하죠? 이제 악기 아, 네. 악기 다른 맨 마지막 악기. 기타 튕기는 거여서. 맞아요. 기타 말고 다른 원하는 악기 있으면 치는 안주. 맞아요. 안 또 하나 그리고 자유 포즈까지 네. 딱 이렇게 네 개. 자유 포즈까지. 네. 좋아요.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오케이. 자, 네. 첫 번째 고양이 포즈. 이거 뭐 해야 되나? 오케이. 그냥 제자리에서 하는 걸로 합시다. 네. 이입해 주세요. 저희는 지금 양팩스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하고 네. 루니야 들어와라. 하나 둘 셋. 오케이. 아, 두 번째 자, 포즈. 두 번째 포즈는 이제 마지막 엔딩 포즈. 기타. 좋아요. 자 하나 둘 셋. 빰빰. 오케이. 이거 저희가 그 뭐지? 그 한 거잖아요. 주간 아이돌 라이브에서. 네, 그래서 마지막 보여드렸던 그 소포함 아니거든요. 소포함 안무죠. 맞아요. 또 이제 다음 포즈. 다음 포즈는 이제 악기. 서로 자기가 이 악기 잘 치고 싶다. 겹치면 안 돼요. 네, 한 번에 안 돼요. 한번 보죠. 딱 그 자세로 멈춰야 돼요. 맞아요. 자, 할게요. 하나, 둘, 셋. 뭐야? 여러 개 있네? 겹치면 안 되잖아. 각자 한 번만 설명해 주면 안 돼요? 너무 궁금하다. 잠깐만요. 오 미치 씨, 미치 씨 무슨 일이에요?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오 지금 악상이 떠오르셨나 봐요. 네, 저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네, 좋아요. 너무 좋네. 오 아민 씨도 지금. 네, 그럼 좋아요. 마지막. 아이고 혹시 네. 실로폰. 실로폰. 오 제프 씨는. 안 겹치려고. 안 겹쳐서 정말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맞아요. 그럼 마지막. 자유 포즈. 맞아요. 네. 자유 포즈 한번 해봅시다. 네. 포즈? 자유 포즈 합시다. 하나, 둘, 셋. 네. 아, 좋습니다. 와. 짜잔. 좋았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제니스 여러분들과 함께한 미니집 사랑에서 컴백 유튜브 라이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아쉽네요. 되게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해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한 분씩 네. 소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민 네, 씨부터. 제가 먼저 네. 말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네, 이렇게 저희가 첫 컴백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영광 좋은 날에 제니스 분들과 이렇게 라이브 소통도 하고 되게 뜻깊은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네, 맞아요. 너무 좋네요. 아 진짜 너무 좋은 소감이었고요. 저희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소감은 진짜 너무 행복한 순간이었고 또 이제 이 순간부터 저희의 활동은 시작되니까요. 많은 네.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오케이. 네, 저희가 이번에 또 새로운 활동의 출발점에 섰는데 이제 제니스 분들과 함께 달려가야 하니까 이제 오늘 좋은 기운 얻어서 가는 것 같고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좋아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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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저희 이번 타이틀 이번 앨범 많이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다음에 뭔가 이제 라이브를 하면 할수록 뭔가 좀 더 늘어가고 맞아요. 편해지는 맞아요. 맞아요. 기분이 들어와 가지고 기분이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뮤 씨. 이렇게 첫 번째 컴백이 첫 번째 컴백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죠. 첫 번째 컴백이 이제 시작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맞아요. Let's go. 네. 네. 저희가 이제 첫 이제 컴백 라이브잖아요. 네.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저희를 좋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됐고요. 네, 이걸 통해서 저희가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 되는지 뭔가 딱 그 에너지를 얻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좋네요. 야. 좋아요. 다음 이제 예왕 씨. 네. 저는 이번 라이브를 통해서 저희 곡 소개라든지 좀 더 우리 앨범 이번 앨범의 자세한 내용 같은 걸 제니스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좋았던 경험인 것 같고요. 저희 바이폴라 파트 2 사랑해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이번 활동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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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백승 씨. 네. 네 이렇게 저희가 첫 번째 컴백을 이렇게 무사히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라이브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생겨서 너무 좋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와 제니스는 이제 영원한 트래블러가 될 거니까 다 같이 이 컴백을 시작으로 더 많은 여정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멤버 한 분씩 소금 들어보니까 뭔가 저희가 지금 컴백했다는 게 실감이 빡 드네요. 맞아요. 컴백을 했다는 게. 맞아요. 네. 우리 컴백했다. 끝내기가 너무 아쉽지만 이펙스의 활동은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다음을 기약하면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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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지금까지 이펙스였습니다. 가 아니고요. 이펙스의 새로운 앨범 그렇죠. 바이폴라 파트 2 사랑해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앞으로 다양한 활동으로 찾아뵐 테니 끝까지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네, 언제나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우리 제니스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럼 멤버들 제니스 여러분들께 다 같이 인사할까요? 좋아요. 네, 지금까지 이펙스였습니다. 둘, 셋! 에이펙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사랑해요. 무대에서 만나요 우리. 사랑해. 사랑해. 안녕.